자, 여기는 안산면허 시험장 D코스 출발지입니다. 오른쪽에 표지판 보이죠? 자, 차에 타시기 전에 앞사람이 C코스 시험 끝나면 이렇게 밑으로 차를 돌려서 감독관이 여기다가 차를 세워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누구누구 타라고 할 거예요. 타실 때 자, 내리셔가지고 한 바퀴 뒤로 돌면서 바퀴 한번 확인하시고 차에 탑승을 하셔야 됩니다. 안산면허 시험장은 안전점검을 체크하니까 꼭 안전점검 하셔야 됩니다. 타자마자 안전벨트나 의자 맞추시고 사이드미러 잘 보이는지 좌우 확인을 꼭 하시고요. 룸미러도 두 개 있으면 하나를 조정해서 뒤가 보이게 합니다. 자, 감독관이 출발 준비됐습니까? 물어보면 자신감 있게 네 해주시고 감독관이 출발하십시오 하면서 채점기 눌러서 시험 멘트 시험을 시작합니다. 출발하십시오 멘트 나오면 자, 지금처럼 시동을 거시고요. 자, 주차 브레이크 내려야 되겠죠. 주차를 내리시고 그 다음에 좌측 깜빡이 키시고 그 다음에 기어를 지금 넣어도 상관없는데 D까지 넣지 마시고 N까지만 넣으시고 왼쪽 좌우 확인하고 차가 안 오면 기어 넣으시고 출발합니다. 만약에 차가 와서 깜빡이 어느 정도 5m 가면 꺼주시고 차가 와서 만약에 차가 와서 못 나갈 때 다시 중립을 넣으셔야 됩니다. 자, 여기 오른쪽 2차로는 가다가 길이 사라져요. 그죠? 그러니까 왼쪽으로 옮길 겁니다. 자, 멈추면 중립 안 넣어도 되겠네요. 자, 깜빡이 미리 켜시고 30m 주행 제한속도 50km 구간 자, 30m 왔죠? 이제 왼쪽 보고 진로 변경 자, 이제 깜빡이 꺼주시고 자, 여기는 약간 내리막이니까 60km 안 넘게 조심하십시오. 이때 많이 나옵니다. 40km 이상으로 속도를 유지하세요. 이때 속도 너무 올리시면 실격되니까 주의하십시오. 11시 방면 해전교차로입니다. 자, 우측도로 없어지죠, 그죠? 그래서 미리 옮깁니다. 자, 전방에 방지턱, 횡단보도 사람 있는지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깜빡이 켜고요. 횡단보 사람 없죠? 사람 있으면 정지해야 됩니다. 자, 회전한 차량 없으면 진입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빠져나가야 되니까 바로 우측 깜빡이 킵니다. 횡단보 사람 없죠? 자, 400m 좌회전 위험한 거 있는지 잘 보시고요. 서행 구간. 그리고 아까 회전교차로 진입 전에 표지판이 하나 있었는데 우측에 20km라는 표지판이 있었어요. 이거 시험 보시기 전에 꼭 물어보십시오. 20km 넘으면 초과되면 실격인지. 꼭 물어보셔야 됩니다. 20km 구간은 어리버그 구간은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10km 초과까지니까 30km까지는 괜찮거든요. 근데 10km 초과되면 실격된다면 31km가 너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꼭 시험 보기 전에 물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회전교차로 여기 20 표지판이 있기 때문에 채점기에서도 20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기어 넣고 브레이크 떼고 자, 150 좌측 깜빡이 켜고 비보호 좌회전입니다. 비보호 좌회전. 초록불에 좌회전할 수 있고요. 전방에 차가 오는 걸 보고 돌아야 됩니다. 그냥 돌다가 사고 위험이 있으면 실격됩니다. 자, 전방에 네, 확인. 네, 차 안 오네요. 비보호 좌회전. 우측 깜빡이 이거 빨간불이죠? 그럼 당연히 일시정지. 그죠? 정지해서 하나, 둘, 셋. 출발. 돌리면서. 왼쪽에 오는 차 주의하시고 자, 여기 불포충차 있네요. 바로 1차로 들어갑니다. 네. 없으면 들어 2차로 가다가 뭐 진로변경 하든지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어린이 뭐 바닥에 30 보이죠? 여기서부터는 30 넘으면 안됩니다. 속도 위반에 주의하십시오. 신호등 조심하시고 자, 여기 빨리 진행합니다. 정선 지나갔기 때문에 횡단보도 주의하시고 초록불 가면 안 되겠죠?
정지. 자, 우리가 정선 지나왔기 때문에 여기 사람이 없으면 진행하셔도 돼요. 정선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건드는 사람이 확실히 없으면 진행을 합니다. 자, 좌우 한번 확인하고 초록불이지만은 띄우는 사람도 없는 게 확인됐으면 기어놓고 출발. 여긴 진행하는 겁니다. 저쪽에서 정신을 넘었기 때문에 예. 여기가 신호위반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는 정말 신호위반은 운칠기삼일 것 같습니다. 자, 오른쪽에 불법 주차가 있을지 모르니까 좀 더 진행해가지고 오른쪽 옮길게요. 한 300m 정도 남겨놓고 기어넣고 출발. 오른쪽에 30 해제라고 보이죠? 아직은 30km 넘으면 안 됩니다. 여기 마름모 지나면서, 여기 왼쪽 바닥에 30대 있죠? 여기 지나면서 이제 해제입니다. 제한속도 50km 구간입니다. 제한속도 50km 구간입니다, 이제. 그리고 지금 제가 생략하는 것들이 좀 많이 있는데 출발할 때 좌우 확인하고 출발하는 거 이거 꼭 명심하십시오. 500m 우회전이지만 진로 변경 안 합니다. 커브 길에서 불법 주차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이제 횡단보도 지나면서 자, 우측 깜빡이를 킬 겁니다. 자, 불법 주차 있죠? 여기도 있죠? 그럼 깜빡이 계속 유지하고 갑니다. 자, 여기 지나면서 오른쪽 옮길게요. 자, 오른쪽 안전 확인하고 진로 변경. 당연히 껐다 켜야 되겠죠? 껐다가 킵니다. 횡단보도 빨간불이죠, 그죠? 네. 빨간불 한번 정지해서 3초. 하나, 둘, 셋. 출발. 자, 절대 왼쪽에 차 오는지 보시고. 다시 우측 깜빡 켜고. 자, 빨간불이죠? 3초 정지. 스탑. 하나, 둘, 셋, 출발. 자, 왼쪽 차 오는 거 보시고, 오른쪽 그 차로 횡단보도, 사람 안 서 있죠? 오케이. 제한속도 50km 구간입니다. 다음 안내시까지 직진입니다. 방지턱. 여기는 50km 구간입니다, 아직. 전방 100m에 횡단보도,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사람 없죠? 사람 있으면 정지해야 됩니다. 약 500m 앞 우회전입니다. 자, 500m 우회전. 만약 불법 주차 있으면 또 왼쪽 옮겨야 됩니다. 정선 앞에 정지. 멈추면 중립. 기어놓고 출발. 자, 저기 불포 중차가 섰죠, 차가. 자, 그러면 좌측 깜빡이를 미리 킵니다. 약 300m 앞 우회전입니다. 자, 왼쪽으로 진로 변경. 다시 우측 깜빡이 킵니다. 자, 오른쪽 보고 끄시고. 자, 30km 구간 앞에 전방에 약 100m 앞 바닥에 30이라는 글자가 있어요. 거기서부터 어디 보고 약 150m 앞 우회전.
자, 자전거 주의. 자, 초록불이니까 멈출 필요 없죠? 사행으로. 자, 급커브. 브레이크 충분히 속도 줄이시고, 핸들 조작 부드럽게 하시고. 풀고. 자, 좌측간 밝히시고. 자, 좌우 확인하고. 왼쪽. 1차로. 전방에 멀리 보니까 불법 주차 있네요. 오른쪽 안 옮기겠습니다. 여기는 30km 구간, 속도 주의하셔야 돼요. 약 300m 앞, 우회전입니다. 자, 통과. 여기서 주황불 바뀌면 여기 횡단보 들어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아이들이 서 있기 때문에. 자, 이제 50km 구간, 속도 올려줍니다. 깜빡이 미리 켜시고. 자, 오른쪽 안전 확인 점선 30m 진로 변경. 우회전입니다. 깜빡이 껐다 바로 켜시고 빨간불이가 한번 정지 스탑. 1 2 3 출발. 자, 돌면서 왼쪽 차 오는지 보시고 횡단보도 빨간불 사람 없으니까 정지할 필요 없고 사람 서 있으면 정지했다가 하셔야 돼요. 50km 구간 61km 속도 위반에 조심하십시오. 500m 시험장으로 들어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D코스는 자, 우측 깜빡이 켜고 우회전하자마자 바로 핸들 돌리면 깜빡이 꺼지죠, 그죠? 바로 좌측 깜빡이 켜고 차단기가 올라가면 그쪽으로 좌회전 하셔가지고 종료 멘트 듣고 우측 깜빡이 켜고 파킹 넣고 차브레이크 올리고 시동 끄면 끝납니다. 깜빡이 뭐 안 끄시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깜빡이 꼭 켜고 종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50m 우회전 우측 깜빡이 켜시고 이거 듣고 켜셔도 되고 마지막 멘트 듣고 켜셔도 되고 상황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 초록불이니까 멈출 필요 없고요. 빨간불이 멈췄다 가야 됩니다. 자, 천천히 오른쪽. 여기 횡단보도 사람 조심. 자, 사람 조심. 10초 걸리면 죽님 나야 되겠죠. 여기서 이제 좌측 깜빡이 켜고 가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좌측 깜빡이 켜고 감독관 지시에 따라서 좌회전 해가지고 끝나면 D코스가 마무리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잘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 모두 한 번에 합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축하합니다.